안녕하세요. 댄스모아 대표 안성아입니다. 1687은 한국 무용과 텍스트, 피아노, 정가의 결합으로 완성된 인문학적이고 담백한 클래식한 작품입니다. 요즘 공연 예술계를 보면 기술 장치 등이 넘쳐나서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하는 순수 예술 공연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 끝에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이고요. 그 프린키피아가 완성되는 시기는 1687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1687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댄서들과 피아니스트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연주를 하시고 또 한국무용과 피아노를 연결하는 한국적 음색, 정가 한 분, 총 6분의 아티스트들이 무대 위에서 절제된 한국적 현대화를 위하여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무용 1687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